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강릉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3분쯤 성남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,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던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경찰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남성을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조사한 뒤 다음 날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.